동네장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센트럴 소란과 최재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동네장 안약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동네장이 계속 나빠져요. 왜 그럴까요? 하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동네장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한 16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동네장의 정도로 비슷한 정도로 왔는데 어떤 분들은 약 하나로 그냥 10년, 15년을 버티는데 어떤 분들은 약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빠지고 약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동네장 안약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도 왜 동네장이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과학적인 근거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장 안약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장이 나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 안압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인에서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안압의 범위는 10에서 21mm 머큐리 정도입니다. 근데 하지만 녹내장 환자에서는 정상 안압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이 녹내장이 발생했을 때의 안압, 그걸 저희가 기저 안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비해서 안압을 적어도 한20% 이상은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내장 진행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는 안압을 목표 안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표 안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저희 녹내장 전문의들이 많이 인용하는 연구 중에 AGIS 스터디, 뭐 에지스 스터디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진행된 녹내장 뭐 개입 연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연구에 대해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외래를 방문할 때 안압을 17mm 머큐리를 기준으로 해서 외래를 방문할 때 항상 그 밑으로 안압이 재어진 사람들의 시야 검사 예후를 한 10년 동안 살펴봤더니 별로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17mm 머큐리를 넘는 경우가 50% 이상인 경우 혹은 100% 이상인 경우에서는 장기적으로 녹내장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하는 양상은 안압의 정도가 높을수록 좀더 많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안압이 정상인에서는 20mm 머큐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녹내장 환자에서는 20이라는 숫자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아무리 적어도 한 17mm 머큐리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수 있다. 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인종에 따라서 혹은 이제 녹내장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녹내장 환자들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다그 설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안압이 한뭐 30mm 머큐리 정도 되는 초기 개방각 녹내장 환자가 왔다. 그러면 안압이 한 17, 18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목표 안압에 달성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에지 스타디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근데 만약에 어떤 녹내장 환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안압이 뭐 15mm 머큐리였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15mm 머큐리가 정상인의 평균 안압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좀더 떨어뜨려서 가능한 한 10대 초반이 되도록 목표 안압을 설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녹내장 약을 써서 안압을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야 손상이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 목표 안압을 설정한 것이 이 개별 환자에 대해서 최적화 시켜서 설정을 한 것인지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잡아놓은 것은 아닌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안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뭐 약물을 추가한다든지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뭐 수술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야 손상이 진행한다. 두 번째 이유는 안압의 일중 변동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중 변동이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의 안압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안압은 병원에 가서 잽니다. 병원의 내원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안압이 낮게 재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성 시야 손상이 진행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혹시 야간에 안압이 올라가는 혹시 일중 변동성이 큰 경우는 아닌지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낮에 재지는 안압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간에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 고안압 녹내장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입원해서 안압을 재본다든지 혹은 우리가 뭐 최근에는 이제 24시간 안압계 같은 것들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해 보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좀 특수한 종류의 녹내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폐쇄각 녹내장이나 뭐 포도막염 관련 녹내장처럼 어떤 그 방수의 유출 경로에서 좀 변화가 심하게 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안압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보통 정상인에서는 아침과 밤의 안압 차이가 뭐 3에서 4mm 머큐리 정도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뭐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낮에 안압이 좋은데 계속 녹내장이 나빠진다. 뭔가 우리가 야간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안압이 밤에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잘 때는 눈이 이제 심장하고 같은 레벨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방수의 생성량이 좀 많아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상인에서는 자가 조절 기전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워서 잔다 그래서 안압이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은 녹내장 환자에서는 자가 조절 기능이 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초를 해서 만약에 안압의 변동성이 큰 것이 예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확진을 위해서는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안압을 뭐 체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24시간 안압계를 렌트해서 그걸로 측정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꼭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임상적인 상황 정황으로 봤을 때 강하게 일중 변동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약제 개수를 늘리거나 혹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나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나빠지는 세 번째 이유. 네, 요거는 말이죠. 우리가 녹내장의 발생이 꼭 안압 때문에 의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안압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이외의 다른 기전으로 인해서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신경은 주변에 혈관들이 지금 보시면 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신경들은 혈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그런 혈관들에 지나가는 혈류가 있겠죠. 그런 혈류들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녹내장의 발병 원인 중에 하나로 뭐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유형은 손발이 차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혹은 뭐 혈관계하고 관련된 기저질환, 뭐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을 가진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특징적으로 진단받을 당시에 그 초반에도 뭐 기저안압이 뭐 10대 초반, 뭐 11, 12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혈류학적인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시신경 자체가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 특히 근시하고 관련해서 좀 약간 변형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에 취약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뭐 안압이 크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녹내장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류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왜 도대체 녹내장이 생길까? 이건 좀 더 의학적인 얘기라서 뭐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요. 시신경 주변에 혈류가 이렇게 변해요. 그러면은 한 번은 이제 혈류가 떨어지면은 허혈이 오죠. 허혈이 오고 다시 혈액이 치고 들어갈 때 재관류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허혈하고 재관류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저기 산소 라디칼이라고 하는 그 유해 물질이 발생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산소 라디칼 역시 그 시신경
신경섬유 세포들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말이죠. 안압이 별로 안 높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압이 11, 12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안압을 뭐 7, 8 떨어뜨 7, 8 뭐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안압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안압약들 중에서 요새는 이제 뭐 많이 사용, 1차 약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압은 잘 떨어뜨리는데 일부 과민성이 있는 환자들에서 뭐 저혈압을 유발하거나 혹은 뭐 안혈관의 수축 같은 거를 일으켜가지고 안혈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임상 양상을 잘 살펴보면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안압이 별로 높지 않은 녹내장에서 선택하고 있는 녹내장 약제 중에서 이 브리모니딘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약이 있습니다. 뭐 상품명으로는 뭐 알파간 혹은 뭐 알파벨라 이런 걸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안압이 낮은 녹내장에 대해 가지고 유용성이 밝혀져 있는 약제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임상적인 스타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Low Pressure Glaucoma Treatment Study라고 해서 연구의 이름은 저안압 녹내장 치료 연구라고 하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 차단제 를 투여를 하고 티몰롤이라고 하는 베타 차단제를 투여를 하고 나머지 한쪽 군은 이 브리모니딘을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압이 떨어지는 정도는 비슷한데 이 브리모니딘을 투여한 군에서 녹내장 진행을 늦출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안압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전에 의해서도 녹내장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안압이 별로 높지 않은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선택할 때 매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정도의 그런 스트레스나 자극 같은 것들 있죠. 뭐 음주라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혹은 뭐 과도한 카페인 섭취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조금 더 개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좀 같이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구용 약제가 녹내장 환자한테 전부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끔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뭐 고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별 필요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안압이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저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오메가3라든지 혹은 뭐 은행잎 추출물 제제들 있죠.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딱 녹내장하고 직접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뭐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제 투여도 뭐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약을 쓰매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는 녹내장이다 그랬을 때 투여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이유는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진다. 네 번째 이유는 고령으로 인한 그 노화로 인한 시신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 조금 답답한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환자 모두 우리들이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신경의 노화도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정상인에서는 시신경의 여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노화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하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녹내장 환자에서는 이 노화로 인한 신경 손상도 녹내장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컵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은 시신경 세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혹은 뭐 초기 녹내장에서는 웬만큼 나빠졌다고 해도 바닥까지 갈 때까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한 녹내장 환자에서는 바닥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노화가 되면서 물이 조금씩 증발하는 것만으로도 바닥이 드러날 수 있는 것처럼 진행된 녹내장 환자분들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치료는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약물이 아니라 뭐 레이저 수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져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야 그러면
나빠지면 다 나빠, 그 나이가 들면 다 나빠진다는 얘기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저도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충분하게 시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녹내장을 젊은 나이 때부터 관리를 잘하고 조기에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뭐 노화를 막는 확실한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습관 조절 잘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녹내장의 관리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녹내장 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경우들, 아마 일부 환자분들은 아마 경험하고 계셨을 것이고 아마 좀 불안한 마음들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뭐 의학적이고 뭐 좀 정확한 지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고 나면은 절대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기에 빨리 녹내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진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